결국 기아의 선발승은 또 나오지 못했습니다. 게다가 이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승을 거두지 못했는데요. 그 속에서도 대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정말 대기록입니다. 프로야구 40년 역사에서 2000이닝을 던진 투수. 거기다 최연소예요. 그만큼 얼마나 꾸준함을 가져갔었고 그 꾸준함 속에 좋은 기록이 나왔는지가 정말 축하받을 일인데 저희 박수 한번 치죠. 정말로 축하드립니다, 양현종 축하드립니다, 양현종 선수. 하지만 우계티가 좀 있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현종 선수는 퀄리티 스타트를 가져갔지만 또 승리 피처를 하지 못했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.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초반에 굉장히 잘 던져주는 모습이었어요. 바깥쪽 빠른 볼, 또 다시 한번 몸쪽 패스트볼, 이후에 체인지업,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레퍼토리를 다 섞어서 타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좋은 피칭들을 보여줬고요. 자, 오늘 3실점은 하긴 했지만, 김선미 선수가 또 두 개의 호수비로서 예전에 또 에라로 점수를 내줬던 그 점을 또 갚아주는 그런 호수비가 또 나왔고요. 그렇죠. 오늘 6이닝, 7피안타, 두 개의 볼넷, 다섯 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. 거기다가 지금 김종국 감독한테 꽃다발을 받으면서 경기 중에 또 굉장히 축하를 받고 있고 40년 역사에서 7명입니다. 거기다 16년 차. 거기서 텍사스 간 시즌을 빼면 15년 됐죠. 네. 거기서 대기록을 세운 거고 다만 지금 오늘 이 기아의 타선이에요. 이 두 번의 만루가 있었습니다. 2회 말, 2, 3만루에서 박찬호 선수가 좀 전같이 3루 땅골로 물러났고요. 3회 만에 또 무사 만루 상황에서 황대희 선수가 더블을 치면서 1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고요. 네. 자, 여기서 또 2사 3루 마지막 기회였죠. 최영우 선수가 다시 한번 땅골로 물러나면서 양현종 선수는 또 오늘도 승리 피처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2000이닝을 달성하는데 만약 승리 피처까지 가져갔으면 정말 너무 좋았겠습니다. 엄청난 행복한 날이 됐을 텐데 자, 결론은 뷰캐넌 선수는 오늘 악몽을 끊어냈어요. 타선이 도와주면서. 하지만 오늘 양현종 선수는 또 그 악몽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승리를 다음으로 기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정말 대기록이니까요. 지금 그 2000이닝 기록을 세운 선수가 송진우, 이강철, 한용덕, 정민철, 김원영, 배영수 선수에 이어 양현종 선수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. 대단하더라고요, 기록이요. 그러니까 보니까 역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전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왼손 투수로서는 송진우 투수 이후에 두 번째고요. 와. 최연소 기록을 보니까 정민철 지금 한화 단장이 갖고 있네요. 그 34세 2개월 9일 그 기록을 지금 앞당긴 거예요. 1개월 차이로. 그렇죠. 1개월 차 얼마나 빠른 건데요. 34세 1개월 13일로 최연소 2000이닝을 달성했는데요. 양현종 선수 그래도 세 번의 등판 모두 잘 던져줬습니다. 타선의 도움으로 하루빨리 기아의 첫 선발 승이 나와야 할 것 같네요.